F-21 전투기 300대 우선 도입. 뜻밖의 강대국. 20초원치 구매 계약. 171차 비행도 성공적. 중국 공군 겁에 질려버린 진짜이요. 최근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7조 6천억 원 규모의 항공무기 구매 계약을 맺은 폴란드의 대통령이 국제 방산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폴란드에서 진행 중인 MSPO 국제 방산전시회 개최에 앞서 KAI 홍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한국 방산업체 전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KAI 부스를 방문했는데 FA-50 경공격기와 함께 KF-21 전투기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KAI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 7월 27일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한다는 기본 계약을 KAI 측과 맺었는데 실제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 절차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AI는 두다 대통령이 FA-50 경공격기의 유럽 첫 진출을 통해 한국과 폴란드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고도 전했습니다. 2. 단독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 회장, 한국 KF-21 사업 참여하면 영광.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GZ 세바스찬 후바웩 회장은 한국형 전투기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 이라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 이라고 말했다. 후바웩 회장은 지난달 2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KF-21 구성품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EU, 유럽연합 위 일원으로 우리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F-21은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가오는 2026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첫 국산 4.5세대 전투기로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도입 결정에 이어 KF-21 위 유럽 시장 진출에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개발 분담금을 일부만 지불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PGZ는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과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무기들의 현지 생산 문제를 협상 중이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유럽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한국과의 윈윈 모델을 강조했다. 폴란드군 무기 도입을 책임지고 있는 치오츠키 국방부 군비정책국장은 지난달 28일 폴란드 국방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 폴란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장거리 운송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한 산업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폴란드가 한국 무기 생산 및 유지의 허브 센터가 될 수 있다. 며 폴란드군은 유럽과 나토에서 가장 큰 한국 무기 수요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K2 전차 폴란드 수출로 첫 현지 실사격, 대통령 등 고위 인사 참관. 폴란드에 수출된 K2, 흑표, 전차가 현지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첫 실사격을 한다. 31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폴란드 북동쪽에 있는 오지시 훈련장에서 이날 현지 시간 K2 전차와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한다. 폴란드 16기갑사단은 전날 소셜미디어 계정에 부대원들이 K2 전차 실사격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는 글과 함께 장병들이 훈련탄을 K2 전차에 장착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 실사격은 이번이 처음이다. K9 자주포는 앞서 실사격 훈련이 있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K2를 폴란드에 수출한 후 처음으로 현지에서 첫 실사격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실사격 훈련에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등 고위 인사 참관이 예정됐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이번 실사격을 참관한다는 내용과 함께 훈련 리허설 현장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방산업계 소식통은 두다 대통령도 현장에 참관할 예정이어서 폴란드 측이 매우 까다로운 보안 절차 속에 훈련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K2K9 실사격에는 현대로템 등 국내 업체와 방사청 관계자들도 함께 참관한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해 7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는 작년 8월에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및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 6천만 달러, 약 7조 6,780억 원 규모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12월에 초도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고 지난 22일에 또 추가 5대가 인도됐다. 4. K-방산 기술 집약체, 해군 차세대 호위함 진수, 통합마스트 첫 탑재. 해군 3,600톤 T급 최신의 호위함의 첫 번째 함정인 충남함 20일 처음으로 일반의 모습을 드러냈다. 기존 호위함보다 높게 솟은 항교 위의 마스트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충남함 진수식을 개최했다. 진수식은 함정 건조 시 선체를 완성해 처음 물에 띄우는 의식이다. 충남함은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구형 호위함 FF과 초계함 PCC를 대체하는 울산급 배치의 첫 번째 함정이다. 군 당국은 배치를 총 6척 건조할 예정이다. 이번 호위함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복합센서 마스트 이즘을 장착했다는 것이다. 이즘은 국산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MFR 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각종 통신 장비 등을 한 데 모은 것이다. 마스트 사면에 국산 A4, AESA, 레이더를 장착해 이지스 구축함과 같이 전방위 대공 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과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배치는 기존 배치 2, 대구급, 대비 대공전 능력이 향상된 함정이다. 기존 배치 2는 이전 배치 I, 인천급, 대비 대잠수 함전 능력이 강화된 함정이었다. 각종 장비를 마스트에 몰아넣다 보니 전파 간섭 등을 없애는 현대중공업의 설계 역량이 중요했다. 또 복합센서 마스트로 인해 기존 배치 2의 함정 높이가 35m였던 것과 다르게 38.9m로 높아졌다. 그만큼 배의 무게중심을 잡는 기술도 난제였다. 특히 이번 충남함은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는 하나 시스템이 공급했다. 또 기존의 외산을 사용하던 근접방어무기 CUS-2 도 LIG 넥스원이 개발한 제품을 탑재했다. 대잠전을 위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 TAS 도 국산 제품이다. 주요 장비와 무장이 모두 국산으로 구현된 K-방산 기술의 집약체라는 의미다. 추진체계의 경우 배치 2와 동일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방식을 적용해 저속에서는 전기로, 고속 운항에는 가스터빈을 활용한다. 이는 수중방사 소음을 최소화해 적 잠수함 노출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진수식에서는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이 장관의 부인 재미영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다.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충남함은 향후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거친다. 이후 해군 2 함대에 배치돼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수호하는 핵심 함정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축사에서 우수한 성능을 지닌 충남함은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본보기이자 해양강군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 해군은 최신의 전투함인 충남함이 해역함대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훈련을 강화하고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해 나가기 바란다 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은 특별광역시와 도, 위 지명을 호위함 한 명으로 사용해온 한 명 재정 기준을 바탕으로 충남함으로 제정했다. 앞서 충남함의 한 명을 처음 사용한 함정은 미 해군으로부터 1963년에 인수한 D821함, 호위구축함. 으로 1964년 우리 관할해역에 진입한 구소련 잠수함을 퇴거하는 등 활약을 펼쳤다. 두 번째로 충남함의 이름을 이어받은 함정은 국산 기술로 건조한 FF953함, 호위함이다. 두 번째 충남함은 1992년 최초로 세계 일주 순항훈련을 완수했고 해양수호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후 2017년 퇴역했다.